헬로. 안녕, 미라클. 자려고. 아, 잠깐만. 잘안 터지네. 자려고 마스크팩 떼고 누우려고 하는 찰나에, 티저가 나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같이 티저를 기다려보려고 왔습니다. 티저 보고 자려고요. 12시 저랑 기다려봅시다. 저는 룸메가 없어요. 혼자 방이거든요. 얼굴에 광이 나죠? 제가 마스크팩 하고 지금 수면팩을 발라 넣었거든요. 진짜 자려고 마음을 다 먹고 누웠는데 이제 브이앱을 살짝 해볼까 싶은만 이렇게 켰어요. 졸려요 엄청.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저희 오마이걸 팬미팅 2회 했거든요. 다 썼어요 에너지를. 진짜로. 아, 이거 호텔에서 주는 옷 그거 입었어요. 수면팩까지 한 이유는 이제 자꾸 화장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팩을 일일 1팩 하려고 하고 잘 때도 이제 수분 안 없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바르고 자요. 생얼이에요. 생얼이라서 좀 불구스름하지. 왜냐면 내가 반신욕을 했거든요, 방금. 좀 빨갛죠, 얼굴? 더웠어. 조금 힘들어요. 졸리거든요. 티저 기대하시나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진들이랑 막 이런 티저들도 저희도 아예 못 봤었어가지고. 저, 만약에 12시 안 자면은 기다렸다 보고 자고, 만약에 자버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확인해 보거든요. 티저. 오늘이 뮤직비디오 티저인가요? 뮤직비디오 티저죠. 아닌가? 아닌가? 맞죠? 하여튼 어떤 티저인지 모르겠지만 맞죠? 뮤직비디오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누가 나오려나? 얼굴이 7명이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아 맞다, 미미 생일. 그거 진짜 죄송해. 진짜 저 그거 미미 우체통 보고 알았어요. 진짜 말도 안돼 리더로서 진짜 충격이야. 진짜 미미한테 바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미 그 숫자 5의 그녀라 말하면서 제가 그때 편지를 저희가 그거를 한달 전쯤에 썼어요. 한 4월 초쯤에 썼나? 저희가 막 바빠가지고 4월 초쯤에 썼나 했는데 이제 제가 진짜 이제 정신이 없었을 때 써가지고 우리 멤버 애들이 9월 9일 뭐 이렇게 있고 4월 4일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똑같은 숫자인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5월 5일로 착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미미한테 와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외우기 쉬워 이렇게 해서 미친 거 같아. 어쨌든 사과했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오고 나서 이제
유아랑 승희랑 브이앱한 거 슬쩍 봤거든요. 빰빠람, 그놈의 빰빠람. 진짜 그거 녹음했을 때 애들이 막 밖에 애들뿐만 아니라 피디님들도 다 웃으셔가지고. 체크메이트 같은 스타일을 처음 해보죠, 거의. 거의 처음이죠. 막내라. 소나기 노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틱톡이랑 심해랑 틱톡 심해 보그 유성 이렇게 좋아해요. 다 진짜 좋은데 제 스타일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직 안 나온 데가 많아가지고 불러주기가 좀 어렵다. 보그가 진짜 좋아요. 저는 유니콕이라고 이미 뜨지 않았어요? 아닌가? 유니콕인 곡들 이미 떴죠? 누구누군지 아닌가? 안 떴나? 빰빠람빠람빠람 이거 멤버들이랑 계속 들으면서 울어요. 떴죠 떴죠 맞아 떴어요. 유니콕 누군지 떴어요 맞아. 유성이랑 보그. 아직 안 떴다고요? 떴어요. 아닌가? 6층 가시겠네요. 아니에요. 맞아요. 기사로 나왔어요. 기사 또 찾아보죠. 오마이걸 기사라고 하연을 또다 찾아봅니다. 제가 또 여러분 6층 6층이라뇨. 맞아, 곡 설명도 다 나왔고요. 저는 독방입니다. 발레가 스포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진짜로 발레를 배워보고 싶어서 배웠는데, 배우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컨셉, 제가 근데 또 발레를 쉬고 있을 때 발레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발레 컨셉, 내가 발레를 하는 걸 아시긴 아셨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발레 컨셉, 앨범 컨셉이 그런 건 아니고 뜻밖의 스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발레 동작을 제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개인 사진 찍을 때 지호가 진짜 잘하더라고, 발레 포즈를. 똥머리는 스포였어요. 똥머리는 그때쯤에 앨범 자켓 찍고 그랬었어가지고 제가 스포를 했죠. 맞아요. 똥머리 트위터 제가 이제 사진 몇장 이렇게 올렸잖아요. 스포였습니다. 5번 나왔네요. 저는 12시 대기 1분 전에 끌 테니까 1분부터 그거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죠? 졸리다. 다섯 번째 계절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는지. 좋았죠.
여러분들도 노래 조금 들었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웨들리에 나왔잖아요. 오, 산뜻한 느낌. 겁나 좋아요. 완전 좋아요. 소나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 타이틀곡 너무 좋아요. 수록곡도 그렇고. 미제 가창. 약간 이번 앨범 되게 다양하게 녹여 있는 것 같아요. 가사도 이쁘죠. 가사 티저가 떠가지고. 소나기 언니 부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 정규. 이야, 정규 앨범 전 나올 줄 몰랐어요. 정규 앨범 나왔어, 우리. 3분 남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곧 인사드릴 때가 됐네요. 그래야지 미라클이 보니까. 2분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잘 주무시고요. 저희 오마이걸 티저도 보고 주무시고요. 또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전 되게 졸려가지고 보고 자려고요. 이번 앨범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브이앱 진짜 오랜만에 한것 같아. 그쵸. 내일 모레 이제 또 팬분들과 만나는 쇼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날 뵙게 됐습니다. 저는 잘게요. 티저 보고. 미라클도 티저 언능 봐요. 이제 곧 1분 남았대요. 저 가요. 빠빠롱. 늘 고마워요, 우리 미라클. 우리 미라클 없으면 어쩌나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간다, 나는 뽀뽀 빨리 봐요, 이제. 안녕, 티저, 고! 끌게요. 뽀뽀했죠? 뽀뽀.